자, 스킬은 뭐 스킬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가도록 하죠. 급대판 개정. 아오, 알록달록한 거 봐. 와. 우선은 피해자의 특정이다. 정체불명의 피해자, 그게 누구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조공은 키리게르치 아니여? 다른 건 있을 수 없다고. 네 눈앞에 있는 건 뭐야? 저기요. 키리길이라면 저기 있잖아! 아니요, 저건 유령이라고. 그건 또 무슨... 다리도 있는데? 아마 그건 진화를 이룬 최신 유령인겨. 아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다. 저기 그 시체가 키리길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지. 그럼 키리길이의 특징과 저 시체의 특징을 대조해볼까? 키리길이의 특징이라니? 그 시체가 키리길이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 비교해야 할 그녀의 특징은... 눈매는 뭐야? 눈매를 보자. 눈매를 보자. 키리길이의 장갑이야. 그곳에 수수께끼에 풀 단서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키리길이가 장갑에 낀 이유도 설명해주는 편이 좋겠지. 하는 거야? 모노쿠마에게서 들었다. 손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자극을 감추기 위해서지.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시체는 장갑을 끼지 않았지. 폭발로 장갑이 불탄겨.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모두 귀신에 홀린 거여. 아, 쟤 스트레스 받네. 내가 가서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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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논의 시작. 논의하러 갑시다. 김상 논의가 시작되는구나. 붙이는 손톱이 있다. 아, 그렇게 했구나. 저걸 것 같다, 이야. 이번에도 뭐가 방어막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야? 왠지 그럴 삘인데. 그렇지! 나이스! 아니, 그 시체는 장갑을 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그 시체에 붙이는 손톱이 있었지. 그런 손톱이 있었다면 장갑을 끼는데 방해될 거야. 게다가 키리길이가 장갑을 하고 있는 건 손을 감추기 위해서지. 손을 감추고 싶은 사람이 손톱을 붙이다니 이상하잖아. 모르는 거요? 여자의 마음은 복잡한겨.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무리 봐도 너잖아. 아딴가 키리길이. 이 장갑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내 손의 크기에 맞춰 만든 거야. 손톱을 붙이고 있으면 이 장갑은 낄 수 없어. 그럼 이걸로 분명해졌네. 그 시체가 키리길이가 아니라는 게. 당연하다. 키리길이는 저기에 있으니까. 그럼 피해자는 누구야? 그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이야기를 빙 돌린 탓이다. 어쨌든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확실히 하는 거야. 모든 건 거기서부터야. 누구인가? 시체 특징과 오른손 등에 문신 쓰면 되겠다. 문신이 됐지? 아, 문신이 됐지. 어우, 죽었으면 좋겠다. 왜? 왜? 어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제 그 어나더의 그 어나더 2의 개 같아. 아, 그 화가? 화가. 화가? 이노우에였나? 니지우에였나? 아, 니지우에. 이노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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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는데. 우에는 맞았다. 어딘가에 나온 누군가. 니지우의 이로하. 맞아. 아, 맞아 맞아. 아유, 싫어. 이름만 들어도 싫어? 아니, 생각이 나가지고 싫어. 아, 논파. 논파. 시체의 신호를 알기 위한 단서라면 잘 남아있어.
뭐? 정말? 거짓말이면 너 희귀의 죽음을 당할 거야. 희귀한 죽음? 희귀의 뭔가 죽음이야. 신경 쓰이는디? 넌 그게 신경 쓰여 또? 안 쓰여. 나에게 무시하고 말해줘. 지체의 신원을 알기 위한 단서는 그녀의 손등에 있던 문신이야. 뭔가 색다른 디자인인데 이거 개야? 주인님이 새겨준 거야. 나는 당신의 아케라는 뜻으로. 그런 굴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던겨? 그렇지 않다. 내 문신은 피해자의 정체가 숨겨져 있다. 어? 그 문신을? 그래, 이 문신과 어떤 정보를 대조하면 피해자의 정체가 밝혀질 거야. 그거겠죠. 아, 용병부대 펜린. 이쿠사바 무쿠로가 소속했던 용병부대의 이름이야. 거기에 뭐가 있어? 펜린 소속 병사들은 자신의 조직의 일원임을 보이기 위해 반드시 몸의 어딘가에 펜린을 나타내는 각인을 새긴 것 같다. 펜린을 나타내는 각인? 그건 분명 건강 아나그램. 장난하나? 너무한. 저기 너무. 우리를 거의 뭐 얕보고 있는 뭐야? 수준인데요, 여러분. 누구냐? 어디 갔어? 늑 안 나와. 늑 어디 갔어? 나 열심히 쏴 적혔는데. 안 나와. 이때 나 이. 안 나와요. 어휴. 아 나왔다. 늑 와. 안 나와. 늑대야. 그곳이 펜닐을 나타내는 각인이야. 펜닐, 종말의 늑대. 동멸합 신화에 등장하는 늑대의 모습을 한 거대한 괴물이야. 동멸합 신화의 트러블 메이커인 로키와 이 여자 거인 앙그르보다의 혼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랜만에 문학 소녀의 펜닐을 본겨. 늑대의 각인이라면 그럼 혹시... 그래, 그 시체에 있던 문신은 늑대의 문신이었어. 즉, 그 시체는 펜닐에 소속했던 과거를 가진 인물 이쿠사바 무크로인 거야. 무슨... 잠깐 기다려. 이쿠사바 무크로는 흑막의 정체였던 게... 놀라고 있나 보니. 하지만 대정답이야. 그런 거야. 이번 학급 재판은 이쿠사바 무크로 사리의 학급 재판이야. 무슨 말이야? 흑막이 죽어서 그 학급 재판이 열린다고? 그렇지 않다. 이쿠사바 무쿠로가 흑막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다. 그래도 초고교급 절망이란 분명히 흑막 같은 문구인데. 아니, 애초에 이쿠사바 무쿠로가 초고교급 절망이라는 것도 수상하다. 내가 본 이쿠사바 무쿠로의 프로필에는 그런 정보는 일절 없었다. 이쿠사바 무쿠로는 초고격급 군인이었을 뿐이다. 분명 그 정보가 나온 출처는 키리기리 쿄코 네가 나에게 알려준 것이지. 키리기리치의 정보가 틀렸단 말이오? 그럼 이쿠사바 무쿠로는 누구였던 거야? 계속 사라져 있다가 겨우 나타나서 죽어버리다니. 보통 중요한 인물이 죽는 장면에서는 묘사가 길게 진행되는데. 즉 중요한 등장인물이 아니었단 이야기다. 이쿠사바 무쿠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냥 참가자에 지나지 않았던 거다. 그럼 흑막은 누구인겨? 이 역시 키보가미네 학원의 학원장 아니야? 아니, 학원장은 관계없어. 하지만 이쿠사바 무쿠로의 정보는 잘못된 거다. 그 정보도 수상하고. 내 정보는 틀린 적 없어. 네, 지금은 학급 재판 중입니다. 이쿠사바 무쿠로를 죽인 검령을 찾는 게 먼저죠. 노예에서는 언급 부탁드릴게요. 좋다. 흑막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은 도의체다. 하지만 기억해라. 반드시 너의 정체를 알아낼 것이다. 네, 토가미의 이름을 걸고. 난 그런 조발은 상대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너네들이 온라인 지루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학교재판이 일어나는 건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니까 이 점을 제대로 머리에 박아주라고. 즉 피해자도 범인도 학생 중 누군가라는 거군. 그럼 이쿠사바 무쿠로는 이 중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야? 아니 17번째 고교생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참가자는 16명의 고등학생뿐입니다. 진짜인겨? 그럼 이 안에 이쿠사바 무쿠로 죽인 범인이 있는겨? 누구야? 누가 죽인 거야? 당황하지 마라. 이미 용의자는 좁혀졌다. 어? 나에게 넌 알고 있을 것이다. 좁혀진 용의자,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용의자는 아마 두 명. 그건... 좁혀진 용의자는 나와 키리기를 말하는 거지. 어째서 그렇게 되지? 좋아, 설명해줄까. 어젯밤 시간 직후에 난 식물정원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확인한 것이다. 지신이 없던 것을, 즉 살인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식물정원에 간 이유가 된다. 하지만 그 후에 나와 하가쿠레, 후카와 아사이나는 계속 체육관이 있었다. 체육관에? 우리 넷은 체육관에서 모노쿠마의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경계 때문에 단독 행동을 피했다. 소변도 둘이서 갈 정도였다. 즉 우리 넷에겐 알리바이가 있다. 그것도 완벽한 알리바이다. 반대로 나와 나에게엔 알리바이가 없다. 그래서 용의자가 좁혀졌다고 말한 거네? 그런 것이다. 용의자는 좁혀졌다. 나와 키리기리 둘로. 이대로는 위험해. 무슨 수를 써서든 용의를 풀지 못하면. 저기 잠깐 괜찮을까? 아까 알리바이에 대해서인데. 뭔가 반론이 있나? 그 전에 살인이 일어난 시간대를 좀 정확히 알아내고 싶어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조율대로 해라. 누군가 협력해라. 난 토가 미치와 마찬가지로 식물정원에 시체가 없는 걸 확인했어. 넌 밤시간 직후에 밤 10시 정도였다고. 살인이 일어난 것은 밤 10시 이후인겨. 그때부터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가 살인이 일어난 시간대인 거지. 어라? 하지만 우리가 시체를 발견한 게 몇 시였더라? 게임에 가지러 간 후카치가 처음으로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지. 아까 9시 정도였죠? 그렇지, 그랬죠. 왜냐면 후카가 곡괭이를 찾아간 게 얘기했었지. 분명히 9시 정도였는데. 살인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군. 난 어젯밤 시간 저부터 자버려서. 그렇다고 밤 10시 이후에 알리바이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엔 9시보다 전에 모두 합류했잖아. 식당에서 나랑 만났지. 그건 틀림없이... 그래, 7시 30분 정도야. 식당에 들어갈 때 확인했으니까 틀림없어. 나에게 제 알리바이가 없는 것은 10시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걷지. 사건이 일어난 건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알리바이가 없는 것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좋아, 승부는 지금부터야. 나의 알리바이에 관해 반박이 없다면 반대로 내 알리바이가 없는 시간대에 범행이 일어나지 않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 시신이 언제부터 그 장소에 있었나,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프링 쿨러 얘기를 하겠구만. 그게 트럼 중에... 어! 있네! 이쁘만 그래. 나이스구만 그래. 그래. 왜 때려? 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이거 틀리면 돼. 아, 일부러 죽는 거 보려고? 우리 재판 말아먹자. 아니, 살인이 일어난 건 밤 10시 이후가 아니야. 분명 훨씬 더 나중에 일이었을 거야. 아째서 그렇게 생각하지. 식물정원의 스프링클러야. 그 스프링클러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물을 뿌리도록 설정됐지. 즉, 시신이 아침 7시 30분보다 전에 식물정원에 있었다면
그 시체는 물로 젖어있지 않으면 이상해. 잠깐만 기다려. 나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시체는 젖었어. 질척질척했다고. 부커, 그건 틀려. 틀리다고? 뭐가 틀린데? 젖은... 그 저기요! 시체가 젖은 건 스프링클러의 탓이 아니야. 스프링클러의 탓이 아니야? 그렇지만 스프링클러를 부정하는 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셈이지! 와, 확실히 나사가 풀린겨. 스프링클러가 관계 없다고 말한다면 근거를 말해보라고! 시체가 젖은 것은 스프링클러의 탓이 아니라는 근거, 그걸 후카와에게 제시하면 되는 거지. 그건 시체 자체를 보면 바로 알 것이다. 머신건 토크 배틀. 앉아져 있었지. 이건 그저 화이팅 빼고는 할 말이 없다. 지키가 열심히 해야 돼.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니까. 잘한다 야 진짜. 아유씨. 아, 잘 감상했어. 스프링클러의 탓이 아니라는 건 폭파 후의 시체 상황을 봤다면 알 거야. 그 시체는 상반신만 젖고 하반신은 전혀 젖지 않았지? 만약 시체가 젖은 원인이 스프링클러라면 온몸이 골고루 젖어야 하지 않겠어? 얘만 젖고 밑은 젖... 저기요! 읽다가도 이제 참... 싫어 이 사람. 그러게... 설명을 계속할게. 왜 시체에 상반신만 젖었는가? 그 이유는 시체가 타고 있을 때 내가 물을 뿌린 탓이야. 불타고 있는 상반신만 말이야. 그럼 시체가 젖은 것은 정말 스프링클러 때문이 아니네. 그리고 시체가 스프링클러에 젖지 않았다면 식물 정원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아침 7시 30분 이후라는 것이 될 거야. 그럼 살인이 일어난 것은 아침 7시 30분부터 시체를 발견한 9시까지네. 그래도 나에게 알리바이가 없는 것은 어젯밤 10시부터 아침 7시 반이지. 그럼 나에게치의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나에게치의 알리바이도 성립하잖여. 그렇게 되면 알리바이가 없는 건 키리기리뿐이라는 것이 된다. 알리바이가 없는 건 키리기리뿐? 그럼 이쿠사와 무쿠로를 죽인 범인은,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키리기리가 범인이라니. 그런 일이. 한 가지만 말해둘게. 내가 여기서 처형당하면 이 학교의 수수께끼는 밝혀지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무슨? 즉 너는 범인이 아니라는 건가? 당연하지. 내가 범인이라니. 그럴 이유가 없어. 이것은 흑막의 함정이야. 흑막의 함정? 이 판국이 나 때문이라고 할 생각이야? 괴롭냐? 그건 괴롭다고. 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입 닥치고 있어라. 얘 잠자코 있게 해줍니다. 나중에 말 잘 들어. 하지만 키리기리, 너에게는 이쿠사바 무쿠로를 죽일 동기도 있을 것이다. 뭐? 동기? 키리기리는 이쿠사바 무쿠로를 초고격급 절망이라고 말했다. 즉, 흑막인 줄 알았다. 그러므로 이쿠사바 무쿠로를 죽여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틀렸지. 이쿠사바 무쿠로는 흑막이 아니다. 아니다. 그곳에 키리기리의 오산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키리기리에게 있어서는 예상 외인 이해학급 재판이 시작해버렸다. 그
그것이 키리키리의 동기? 동기가 있고 알리바이가 없다면 이건 이제 확실히 키리키리치가 범인인 게. 알리바이가 없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야. 아니라 나에게 알리바이도 불충분해. 뭐? 시체가 스프링쿨러로 젖어있지 않다고 살인이 7시 30분 이후에 일어났다 단정할 수 없어. 어째서? 시체를 스프링쿨러에 젖지 않게 할 방법이 있으니까. 재미있군. 말해봐라. 현장에 있던 어떤 것을 시체에 씌우면 적시지 않을 수 있어. 현장에 있던 어떤 것? 이건 혹시... 이거겠죠? 이거? 그 비닐시트? 알아차린 것 같네. 그래, 그 비닐시트를 시체에게 씌우면 스프링쿨러를 맞지 않을 수 있지. 실제로 범인은 그 방법을 사용했을 거야. 그 비닐시트가 더러워진 것이 이를 입증하지. 비닐시트에 한 면만 더러워진 것은 그 면만이 스프링쿨러를 받았으니. 반대로 시체를 향한 뒷면은 스프링쿨러를 받지 않으니까 더러워지지 않아. 즉, 범인은 비닐시트를 사용해서 시체가 스프링쿨러로 젖은 것을 막은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시체가 젖는 걸 막은 이유는 뭐지? 아마 살인이 일어난 시간대를 오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 아까 나의 기아 같은 변명을 하려고. 왜? 어째서 키리기린 그런 말을,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말을. 아니 지금은 그런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 비닐시트, 만약 그게 키리기리가 말한 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즉 비닐시트는 시체와 접촉했다는 말이지. 아니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체... 아니 그건 이상해. 무엇이 이상하지? 키리기리의 의도를 찾을 때가 아니다. 이 상태로 내가 범인으로 몰린다고. 내가 키리기리의 의견을 논파해야 해. 피가 묻어있었지. 폭파되기 전에 시체를... 야! 논파! 오늘 논파 잘하네. 잘한다! 역시 한 면만 깨끗한 상태라는 건 이상해. 이번 건 쉽네. 괜찮네. 왜냐면 폭파되기 전에 시체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지. 만지면 더러워질 위험이 있다. 토가미도 그렇게 말했었지. 그런 시체에 비닐시트를 씌우면 틀림없이 피가 묻어버릴 거야. 범인이 씻은 거 아뇨? 비닐시트가 사용된 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양면을 씻을 것이다. 한 면만 씻어서야 숨긴 게 안 되지. 넌 뭐 그렇지. 애초에 그때 시체의 피 자체가 범인의 위장 공작이라고 한다면? 무슨? 그 피가 위장 공작? 즉 범인은 비닐시트를 스프링쿨러를 막은 후 시체 위에 가짜 피를 뿌린 게 아닐까? 가짜 피라고? 그런 게 어딨어? 알겄다. 보건실의 수혈용 피 아뇨? 전에 야마다치가 죽은 척 했을 때 그 녀석은 그 피를 썼던 거지. 아니, 이번 살인이 사용된 것은 그 피가 아니야. 범인은 현장의 식물정원에서 가짜 피를 조달했을 거야. 우리 엘리자베스. 우와. 오, 엘리자베스. 안 돼. 혹시 닭의 피? 뭐? 닭? 사건 전에 식물정원의 사육실을 봤을 때는 닭이 5마리 있었는데 사건 후엔 4마리로 줄어 있었어.
범인은 닭을 죽이고 그 피를 사용했다는 거요?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겨? 그런 걸로 생명을 죽이다니 너무해. 그럴 거면 내가 먹을걸. 어? 범인이 굳이 현장에서 피를 조달한 것은 자신이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당하기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닭의 수가 줄어있는 것이 현재 추리의 근거가 될 거야. 그렇다고 해도 조금 걸리는군. 범인은 비닐시트로 스프링컬러를 막고 그 후에 가짜 피를 뿌렸다고 했지. 하지만 시체 위에서 피를 뿌렸다면 주변 바닥에도 피가 흐를 거다. 그때 시체는 달랐다. 피로 얼룩져 있던 건 시체의 옷뿐이었다. 주변 바닥엔 전혀 묻지 않았다. 분명 주변 바닥에 전혀 묻지 않은 건 이상하네. 그렇다면 범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뿌리지 않고 미리 배기에 피를 묻혀놓은 것 같네. 배기에 피를? 너희들이 발견했을 때 시체는 그 베개를 단단히 입고 있었어? 확실히 꾸미를 입지 않았어. 위에서 베개를 씌웠을 뿐인 상태였어. 그럼 이것으로 결정됐네. 미안, 말을 따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정해진 거야? 즉, 살인이 일어난 것은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전인 것이야. 그런데도 시체가 젖지 않은 것은 범인이 시체에 비닐시트를 씌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범인은 비닐시트를 회수하는 것과 동시에 미리 가짜 피로 더럽혀놓은 베개를 시체 위에 얹었다. 범인은 이런 위장 공작을 실시하는 것으로 살인이 일어난 시간대를 오인시키려 했지. 살인은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7시 30분보다 전에 일어났다고. 분명 그 방법이라면 7시 30분 전에 살인을 실행할 수 있겠군. 하지만 그 위장 공작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가 멈춘 뒤에 식물정원에 가야겠지?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뭐? 비닐 시트를 회수한 후 준비한 베개를 담는 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사이네는 식당에서 나에게와 만난 후 그와 함께 행동했어? 아니, 나는 먼저 체육관에 가서 나에게는 나중 나왔었어. 그럼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구나. 그런 불가능이라고 단언하긴 어렵겠지. 아무래도 키리기리의 말대로인 것 같군. 나에게 알리바이는 불충분하다. 결국 용의자로 되돌아갔나? 하지만 어째서 키리기리는 나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야? 어째서? 갑자기 말천원을 얻어버리네. 원점으로 돌아갔군. 나에게 알리바이가 불충분하다면 용의자 나에게와 키리기리 두 사람이 된다. 이걸 누가 범인이겨? 맞아! 과감하게 운을 맡기는 게 어때요?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야, 건 너무하지 않냐? 그치, 나이스 아이디어라고. 아, 그게 아니라 엄청난 게 생각났는데. 뭐냐, 말해봐라. 저기 현장에 까맣게 탄 나이프가 떨어져 있었지. 아, 폭발 전에 시체에 맡겼던 거지? 오노쿠마 파일에 의하면 복부에서 등까지 깊게 찔린 모양이요. 그래서 그 나이프가 어쨌는디? 그 나이프 어디선가 본 느낌이 드는데 그게 생각나 버렸어. 나에게가 맞도록 했었지. 나에게가 맞았죠. 그걸 기억해냈구만. 내가 나에게에게 맡긴 나이프? 놀라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군. 그럼 왜 숨긴 거지?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확신을 갖지 못했을 뿐이야. 어젯밤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쩌면 내가 죽인 게 아닌가 하고. 수상해요. 너무 수상하다고. 시체에 박혔던 나이프가 나에게 채 물건이었다는 건
이제서야 그게 틀림없다고. 1200% 확률로 나에게 지가 범인이요. 하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논의해서 분명해졌을 것이야. 역시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난 범인이 아니야. 아닌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근데 어느 범인이 바보같이 자기의 물건을 주다. 그니까 누가 봐도 내가 갖고 있어요 하는 물건으로. 어? 마침 내 손에 칼이 있잖아. 그럼 이걸로 죽여야지 이러면서. 이걸로 죽여야지. 다들 알고 있는 내 칼이지만 괜찮겠지 뭐. 되게 천진난만하다. 그러니까 거의 천진난만하네 진짜. 천진난만한 나에게 씨. 저거 치명상. 빠직빠직은 뭐야? 빠직빠직. 누가 아이... 입으로 빠직빠직하고 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설마. 빠직빠직. 나이프도 시체의 위장 공작이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럴라면 어디다가 쓰나? 아까 그 치명상이라는 거가 이상하지? 아, 치명상이 아니라고? 빠직. 그쵸! 나이스! 끝. 아니, 애초에 이쿠사바 무쿠로의 치명상은 나이프의 상처가 아니야. 그건 아까의 위장 공작 이야기도 명확하게 해줄 거야. 거짓말! 아까는 치명상 이야기만 했잖아. 떠올려봐, 아까의 이야기를. 범인의 시체에 비닐시트로 덮은 후 피자국에 묻은 베개를 덮었지. 즉, 피해자가 그 베개를 덮은 것은 죽은 뒤란 것이 될 거야. 이게 어땠다는 거야? 하지만 말야, 우리들이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칼은 베개 위에 박혔지. 죽은 후에 덮은 베개 위에 박혀있던 나이프가 치명상이 되는 건 아니야. 같은 곳을 두 번 찔렀을 가능성을 느껴. 죽일 때와 위장 공작 때 두 차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체에 관하여 쓰인 그것에도 제대로 적혀있었을 것이다. 모노쿠마 파일이겠죠. 모노쿠마 파일에 쓰여있었을 거야. 나이프로 찌른 상처는 한계라고. 그랬지! 깜빡이 기던겨! 깜빡했냐? 그럼 그 나이프는... 이것도 범인의 위장 공작이야. 분명 진정한 치명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다 눈에 띄는 상처를 꾸민 거야. 그 시체가 폭발된 것도 같은 이유였을 거야. 그 폭발 때문에 시체는 크게 훼손되어서 치명상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 증거인멸. 그게 범인의 목적인 거야. 시체 발견 시에 나이프의 상처를 입증하고 그 시체를 폭발한다. 그런 것으로 최초의 인상만을 남긴 채 증거인멸을 도모한 셈인가. 아, 잠깐 괜찮아? 원래 이야기인데. 결국 그 폭발은 무엇이었을까? 어째서 갑자기 폭발 따위를 한 거지? 성실하게 머리를 굴려라. 일부러 대답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안다면 가르쳐줘. 가르쳐 죽었어. 분명 미지의 입자에 의해 몸에서 핵반응이 일어나 자연발화한 거요. 넌 조용히 하고 있어. 그것만은 아니야.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나에게 대답해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 대답하면 되지 않니? 왜 자꾸 시키는겨? 자기 몸 이빨 몇 마디 하는 거 그렇게 힘드네? 그니까 폭발 후 시체 곁에 작은 파편이 떨어져 있었지. 그 파편이 폭발의 원인이었어. 어라? 그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나치 이은 게 당연해. 왜냐면 이 파편은 모노쿠마를 해체했을 때 꺼낸 그 폭탄의 파편이니까. 너 눈썰미 좋다잉. 그럼 그 폭발은 모노쿠마의 폭탄 때문이었구나. 어쨌든 이것으로 범인의 목적은 밝혀졌군. 범인은 나이프의 상처를 치명상으로 꾸며 나에게가 혐의를 받게 만들려고 했군. 그런 짓을 해서 득을 벌린 인물이다. 이제 한 사람의 용의자인 키리키리 쿄코 너밖에 없을 것이다.
잠깐 기다려 도가미. 너야 무슨 일이야? 아니 좀 더 신중히 논의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피해자의 치명상은 아직 모르니까. 그래 분명히 신경 쓰이는데 결국 진짜 치명상은 무엇일까? 뭐 좋아 그럼 논의를 계속하지. 어차피 결말은 변함이 없어. 어쨌든 우선 피해자의 치명상을 확실히 하는 거야. 지금은 그것에 집중하자. 치명상. 이거 뭐 스캔해야 되나 보다. 이거 하나밖에 없네. 빨리 치명상은 아니겠지. 나이프도 한 게 없겠죠. 맞은 자국이 있었다고? 전신에 무수한 상처. 나이프의 상처는 위장 공작. 전신의 상처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건 오! 그렇구만! 나이스! 후두부에 자국이 있다곤 했던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이쿠사와 무쿠로의 치명상은 후두부 타박상이었을 거야. 전신의 무수한 상처는 사건과 관계없어. 오누쿠마 파일에 의하면 그건 이전부터 있던 흉터인 것 같아. 흉터면 관계없나? 그럼 틀림없을 테지. 그 녀석의 치명상은 후두부의 타박상 같군. 그럼 흉기는? 모노쿠마 파일에는 스윗파이프 정도의 굵기에 막대 모양의 물건으로 맞았다고요. 그렇다는 건 곡괭이요. 어째서 그렇게 때리는 거야? 곡괭이로 때리면 타박상은커녕 두개골 분쇄야! 그러면 곡괭이를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겨. 놀이야, 무게의 밸런스가 나빠. 위력에 있는 일격은 불가능해. 아니면 시험해줄까? 그리고 너 실수한 척하면서 금속적으로 때릴 생각이지? 그 후 너의 더러운 뇌를 꺼내서 바닥에 내팽겨쳐 침을 뱉어줄 거야. 아, 마음이 맞네. 맞다니, 그거... 이게 마음이 맞다고 해야 돼? 용기라면 이미 발견되었다. 발견되었습니까? 역시 피아쿠야님! 뭐라고? 진정한 용기라니! 나에게 대답해라.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용기를. 왜 자꾸 나에게... 그 말 한마디 할 동안에 그냥 뭐였는지 말을 해라. 그게 더 짧을 것이다. 이건가? 아니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맞네. 맞네. 이쿠사와 무쿠로의 뒷머리 강타한 흉기는 수련장의 로커에서 발견한 듀랄루민 화살이야. 듀랄루민 화살? 범인은 그걸로 이쿠사와 무쿠로를 때린겨? 그래, 틀림없다. 그런가? 그건 이상하지 않아? 피아쿠야님에게 말대꾸라니 백만년은 일러! 아니, 하지만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사이나가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가? 왜냐면 흉기에는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으니까. 뭐 하나로 때렸으면 너무 얇긴 한데. 마침 나아졌네. 덕트테이프로 돌돌 감아서 했겠지.